오직 부처님 법대로 살자고 선언하며 한국 불교의 새 역사를 연 봉암사 결사. 당당히 대표하는 수좌 스님들이 중심이 된 봉암사 결사가 수행 전통을 복원하는 승가 중심의 결사였다면 30일 넘게 인도 순례를 이어가고 있는 상월 결사는 사부대중이 함께하는 수행 결사인 동시에 전법 결사로 한국 불교의 또 하나의 전환점이 될 거라는 기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은하 기자입니다. 일제강점기에 훼손된 한국불교의 정통성을 회복하자는 일념으로 성철 스님과 자운 스님 등 당대를 대표하는 30여 수좌 스님들이 의기투합해 1947년 봉암사에서 일으켰던 한국불교의 대전환점. 철저한 개인과 참선으로 청정승가를 구현하며 정법으로 종단의 근간을 다시 다진 봉암사에 결연했던 결사정신이 70여 년이 지난 지금 상월결사 인도 순례로 다시 회자되고 있습니다. 불교가 이제 친일화 되면서 불교의 위상이 떨어졌을 때 한국 불교가 제자리를 잡자는 어떤 그런 운동의 시작이야. 불교의 인구가 감소되고 출가자가 줄어드는 이 위기 상황에서 불교를 다시 한번 세워보자. 사실상 상월결사나 우리 봉암사결사나 어떤 불교의 역사의 전환점에서 뭔가 새로운 방향을 잡는 불자들 개개인이 스스로의 마음가짐을 바로잡고 깨달음으로 향해가는 새로운 출발점은 봉암사 결사가 지금의 한국불교를 있게 했다면 상월결사는 미래의 한국불교를 있게 할 또 하나의 전환점을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성가 수행의 전통을 복원한다라고 하는데 초점을 둔 게 봉암사 결사라면 상월 결사는 부처님이 전법을 하셨던 본래 의도에 충실해서 전법의 중심을 둔 전법의 결사라고 볼 수 있겠죠. 한국 불교의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위기의 한국 불교의 새로운 전환점을 제시한 점에서는 같지만 상월 결사는 부처님이 성도 이후 정멸에 들 때까지 몸소 실천하셨던 수행과 전법의 삶을 대중 속에 펼쳐 보인다는 점에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더 큰 공감을 일으키며 영향을 주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큰 산 큰 절에 계신 스님들이 대중에게로 오히려 찾아오시는 불교를 지향하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전의 불교와 전혀 다른 방향성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불교의 흐름 자체도 많은 부분에서 바뀔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상월결사 인도 순례 후로 한국 불교에 많은 변화가 일어날 거라는 점에서는 공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앞으로의 한국 불교는 앉아있는 불교에서 움직이는 불교로, 침체된 불교에서 활기찬 불교로, 소극적인 불교에서 적극적인 불교로, 사부대중 모두가 함께하는 불교로. 특히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을 필두로 108명의 사부대중이 초전법륜지 사르나트를 시작으로 열반지 쿠시나가르를 거쳐 기원정사 쉬라바스티로 걸어가는 43일의 여정이 불교 순례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인도와 한국에서 불교의 위상을 높이고 아시아 불교에도 영향을 줄 거라는 기대도 큽니다. 상월 선언이 했던 것과 같이 인도에서 중국에서 우리 태국에서 미얀마에서 이렇게 순례길을 걸음을 통해 가지고 아시아 국가들이 새로운 시대에 맞는 불교의 르네상스를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졌다고.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